제2차 세계대전의 이 발발과 함께요, 독일 나치즘이 극에 다가를 무려 이 맨하튼을 시작으로요, 시카고, 뭐 워싱턴 DC, 그다음에 버클리, 하여튼 미국 30여 개 도시에서 맨하튼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전 지구적 기밀 연구가 시작됩니다. 이 극비로 개발된 핵폭탄은요, 인류 역사 최초로 일본 열도에 투하됩니다. 죽은 사람들과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사람들이 널브러져 있었고요.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공습한 그날, 약 350개의 비행기에서 폭탄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무지하고 무모하고 보통 깡으로는 되는 게 아닌데. 복수의 칼날을 달고 온 미국. 일본의 심장, 도쿄 상공을 약 1,500톤의 소위탄이 폭우가 쏟아지듯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일본 히로시마 상공에서 거대한 버섯구름을 만들면서 폭발합니다. 핵폭탄의 영향이 우리나라에도 미칩니다. 어?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일본 제국 폐망과 민족 분단의 비밀, 그 진실을 벌거벗겨 보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 최악의 무기를 할 수 있는 이 핵폭탄. 이 핵폭탄이 만들어지기까지 그 원인을 처음으로 제공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원인을요? 원인을. 그럼 다른 나라라는 얘긴데. 미국이 그렇죠? 아닌 다른 나라. 미국이 아닌 거라는 건데. 만들 수밖에 없었다. 독일? 근데 저는 사실 이 질문을 던질 때 저는 일본이요라는 답을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맞습니다. 바로 독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마의 화신 그 히틀러의 두 손에 핵무기가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소식이 유럽과 미국에 광이 퍼집니다. 너무 끔찍해요, 히틀러가. 히틀러가 핵 가졌으면은 지금 저희는 없어. 지구는 그냥 독일이죠. 지금 저희가 독일어로 얘기하고 있을 수 있어요. 독일이죠. 네. 이게 1930년대 후반 이 독일에서 이 우라늄 원자를 쪼개는 실험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파닥이 퍼지면서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그 판단을 내린 과학자들은요.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상대성 이론의 주인공. 누굽니까? 상대성 이론이요? 네. 소크라테스요. 저는 소크라테스밖에 없어요. 그분을 항상 상대성이던데요? 무슨 말만 하면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당시 미국 대통령이 누구였냐면요. 바로 루즈벨트였습니다. 자,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그 판단을 내린 과학자들은요. 자, 바로 이 아인슈타인을 찾아가서 이 루즈벨트에게 좀 편지를 좀 써달라고 설득을 합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This new phenomenon would also lead to the construction of bombs, and it is conceivable, though much less certain, that extremely powerful bombs of a new type may thus be constructed. A single bomb of this type, carried by a boat and exploded in a port, might very well destroy the whole port together with some of the surrounding territory. 결국 루스벨트는요, 고민 끝에 노벨상 수상자들 포함한 수많은 과학자들 다 끌어모은 거야. 다 끌어모아가지고 이 핵폭탄을 개발하도록 합니다. 이 중 물리학자,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혹시 오펜하이머 들어보셨나요? 저는 테스 형밖에 잘 모르는데. 바로 이 오펜하이머가 핵폭탄 개발에 핵심적 역할을 하면서 바로 이 맨하튼 프로젝트를 이끌어갑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요, 이 핵폭탄 개발을 연구하는 이 맨하튼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 뭘까요? 보안. 보안. 네. 좋아요. 보안도 있고요. 빨리. 히틀러보다 먼저.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당시 부통령이었던 이 트루먼, 이 트루먼이 루스베트 대통령의 그 비서실로부터 전화 한 통을 급하게 받습니다. 빨리 들어오라고. 그래서 백악관 이제 곧장 달려간 이 트루먼은요, 영부인으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 무슨 이야기? 루스벨트 대통령이 사망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바로 이 뇌출혈로 사망을 했던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자, 어쨌거나 이 몇 시간 뒤 이 곧바로 트루먼은요, 루스벨트의 그 후임자가 되어서 대통령직을 물려받고 취임식을 치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통령 취임식을 치른 후 트루먼은요, 맨하튼 프로젝트의 담당자로부터 보고를 듣고 또 한번 깜짝 놀랍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 깜짝 놀란 거! 네! 정답! 루스벨트가 돌아가셔서. 이게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이미 깜짝 놀랐고, 이미 놀랐고. 이건 두 번째 깜짝 놀란 건데, 왜 깜짝 놀랐을까? 정답. 트루먼도 모르고 있었던. 트루먼도 모르고 있었다. 그 정도의 극비로 진행됐다. 몰랐을까? 모르겠네. 천범수 씨. 정답입니다. 진짜 몰랐구나. 몰랐어요. 부통령도 모르는 거예요. 제 딴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지금 자꾸 내왔는데 너무 쉽게 무너진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정답은 맞습니다. 트루먼도 몰랐습니다. 이 맨하튼 프로젝트는요, 정말 이 최소한의 핵심 인물만 알았던 정말 극비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트루먼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식을 딱 치르고 난 뒤 전쟁부 장관, 지금으로 보내면 국방부 장관이 되겠죠. 우리 둘만 좀 앉아서 이야기를 좀 나눌 게 있습니다 라는 신청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믿을 수 없을 정도의 파괴력을 지닌 새로운 폭발물이 지금 개발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폭발물이 실험에 성공하면 미국은 4개월 안에 세상에서 가장 어마무시한 폭탄을 가지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정말 부통령도 모를 정도면 지구상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프로젝트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가 이제 무엇을 연구하는지 들통나지 않도록 애매하고 말하기 쉬운 제목을 좀 갖다 붙일 필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갖다 붙인 이름이 맨하탄 프로젝트예요. 그 개발하는 뭐 그거 재개발 사업 같은 재개발 사업. 그러네. 네,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부를요, 도심 속에 있는 이 맨하탄에서 이 시골 마을인 오크리지로 옮겨서 비밀리에 연구를 또 이어갑니다. 이뿐만 아니고요, 미국 전역의 약 30개 단지에서 본격적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 참여자들은요, 가명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이름을 알지 못해요. 찝찝하게 일했겠네요. 그렇죠. 그만큼 중요한 일이다.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데 당신이 하는 일은 그만큼 우리 전쟁 수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국가를 전쟁 위해서. 전쟁 중이니까. 심지어는 여러분들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뭔가 일은 하고 있어. 근데 이 일이 무슨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정도 아주 극도의 보안 속에서 이루어졌고요. 게다가 청소부, 거기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이 청소부원까지도 연구단지에 딱 들어가면 전쟁이 끝나고 나서 6개월 뒤에 나올 수 있다라는 서명까지 받습니다. 얼마나 이 보안이 확실했는지 감이 오시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폭탄, 핵이라는 말. 근데 나도 모르게 저 핵은 터졌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서로 하는 일을 몰라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폭탄, 핵 대신 The Gadget 이런 코드명을 붙여서 부릅니다. 자, 근데 교수님, 왜 핵무기는 독일이 아니라 미국이 먼저 만들었을지 궁금할 것 같아요. 처음에 1차 세계대전 때는 진영이 양대 전선이었어요. 동부전선, 서부전선 해가지고 러시아랑도 싸우고 막 프랑스 영국하고도 싸우고 하니까 힘들었어.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는 이걸 방법을 히틀러가 좀 바꿔가지고 일단 소련하고는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고
서유럽 쪽으로 이렇게 전쟁을 시작하다가 영국을 제압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이번에 전격적으로 소련을 쳐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양대전선이 돼버렸죠. 근데 이 와중에 사실 우라늄은 지금의 체코슬로바키아 지역이 가장 산지가 많았기 때문에 독일이 이제 그거를 선점할 수도 있었어요. 나치 히틀러가 우라늄을 가지고 제조를 할 수도 있었는데 이쪽하고도 싸우고 저쪽하고 싸워야 되는데 정신이 없었어. 공장에서 뭐부터 만들어야 돼요? 비행기 만들고 그렇죠. 탱크 만들고 잠수함 만들고 배 만들고 총알 만들고 대포 만드는 게 바쁘지. 핵 개발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인력과 물자와 돈이 들어가요. 총 연 인원으로 13만 명의 인원이 동원이 되고 당시 돈으로 20억 달러. 지금 돈으로 화폐로 계산하면 아마 한 300조 한국 돈으로. 300조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건데 그 정도의 물량, 인적, 인원 투자를 할 수 있는 나라는 당시 전 세계 미국밖에 없었다. 그리고 또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보안을 유지해야 돼요. 비밀 유지. 근데 미국은 워낙 넓잖아요. 미국에서는 요 보안을 유지, 기밀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신형 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미국 쪽이 이제 일부러 좀 두뇌를 가지고 오려고 저기 이제 반대쪽에 있는 똑똑한 사람들한테 국적까지 이렇게 부여를 하면서 데리고 왔대요. 막 페르미, 엔리코 페르미라든가 막 이탈리아 사람인데 그렇게 데리고 왔고 브라운인가? 네, 브라운 박사. 브라운 박사? 그 미사일을 개발하는 걸로 되게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많이 했는데 근데 그 사실은 이제 그 이 핵 얘기가 되게 좀 특이한 게 핵 실험에 성공한 거를 한 게 이제 시카고 대학교에서 했어요. 우리 무교에서. 네. 그래서 학교 캠퍼스 가보면 원래 운동장이 있었어요. 학교에. 네. 막 미식축구하고 했던. 네. 근데 거기서 핵 실험을 한 거예요. 운동장에서요? 와. 대학교에서? 실제, 네. 실제 대학교에서? 운동장인데 그걸 빌려서 거기서 한 거고 그 성공하니까 이거를 좀 기념하고 거기에다가 도서관을 지어버렸어요. 아니, 땅이 남아있어요 아직? 그 거기서 그거를 했던 땅이 남아있지는 않은데 그 위에 도서관이 있고 그 실험을 했던 자리에 조각이 막 그런 기념비가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약간 학교의 문화가 그래서 공부만 한다는 걸로 좀 미국 대학 사이에서 시카고 대학이 정말 공부를 잘한다 그런 네. 이미지가 좀 있어요. 네, 그런 거 관련돼서 탈련 학교에서도 이렇게 핵실험을 네. 할 정도인데 어쨌거나 이 나치 독일은요 핵폭탄을 그 개발하기 전에 폐망한 겁니다. 네. 그 사이에 이제 미국은 이제 최초의 첫 번째 핵폭탄 바로 더 가제트 개발을 끝냈고요. 그 위력을 확인하기 위한 트리니티 테스트. 트리니티 테스트. 이게 이제 코드명이에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이제 입에 올릴 수 없으니까 이 트리니티 테스트 핵무기 테스트를 하는데 이 동이 트지 않은 그 컴컴한 새벽 미국 뉴멕시코주 사막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뭐 목장, 도시, 거주지를 제외한 겁니다. 그리고 정확히 보기 위해서 평평한 지형이 필요했던 거예요. 뻥 뚫려 있으니까. 그렇죠. 시야가 확보되는 넓은 장소가 필요했던 겁니다. 이 조건을 만족한 곳이 바로 뉴멕시코주 사막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날 이 90명이 넘는 사람들이 테스트에 참여했는데요. 이들의 눈앞에 드디어 기괴한 모양의 핵폭탄 가제트가 공개됩니다. 더 가제트입니다. 에? 아, 동그래요? 에? 동그래요? 더 가제트입니다. 에? 아, 동그래요? 저게 뭐야? 저거 이게... 가다가 전선 하나 잘못 건들면 죽는 거야. 진짜 전 너무 저거 외형이. 그죠, 너무 선이 이게... 저렇게 외형에 다 드러나 있는데 이게 블루투스가 없었던 때네. 실험실에 있는 그대로 그냥 옮겨놨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 저게 터지는 거예요 저게? 그렇죠. 이게 진짜 그렇게 핵폭탄... 크진 않네요. 사람 옆에 서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크진 않네. 그 위력은 어마어마하다. 상상을 초래합니다. 네. 선생님 그래서 결국에 이게 성공하나요 이 폭탄이? 드디어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이 가제트는 이후에 하늘 위 약 12km의 높이의 버섯 구름을 만들면서 성공적으로 폭발합니다. 야, 저 조그만한 게 진짜. 우리 인류 역사에서 핵폭탄이 처음으로 터진 순간, 이날이 바로
1945년 7월 16일입니다. 이 hand-built device will melt desert sand and turn night into day, rendering every previous weapon of war obsolete in a few millionths of a second. 아, 끌어올리죠, 지금? At 5:31 a.m., a mechanical timer in the command bunker clicked at the end of its track. 와, 그래. 어디 있는 거야? 저 진짜 저러고 있네. 거의 우와 오. 와 이게 실제 영상이야? 진짜 어마어마하죠? 너무 무서워요. 아니 무서워요. 저는 이거 보면 이게 소름 돋더라고요. 오, 저게 핵폭탄의 위력이고. 자 이때 이 핵폭탄 폭발을 지켜본 과학자들이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한낮의 태양보다 몇 배는 더 큰 강도의 빛이 사방에 쏟아졌다. 눈이 완전히 멀어버렸고 30초가 지난 다음에야 시력을 되찾았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뭐 사실 이제 과학자들이 핵폭탄 이 폭발의 위력을 아주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트리니티 테스트에 참가한 이 과학자들은요, 핵폭탄이 폭발할 때 이 발생하는 강렬한 빛 그리고 그 뜨거운 열,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이 대비책을 마련합니다. 여기서 제가 문제를 한번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못 맞추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요거는. 자, 문제 나갑니다. 트리니티 테스트를 참관한 뉴욕타임즈 기자는요, 과학자들의 이 대비책을 보고 괴기스러운 장면인데? 라고 표현합니다. 과연 어떤 모습이었길래 괴기스럽다라고 표현했을까요? 대비책.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오호! 뭐죠? 쉽다고요? 아니,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네. 그 열을 어느 정도 예상을 했다면서요. 으흠. 주변이 사막 아닙니까? 네. 여기서 이제 머드팩이 나오는 거예요. 네? 온몸에 물을 적신 그 사막 모래를 여기 바르는 거지. 진흙 몸에다가. 모래인데 머드가 될까? 모래는 안 돼요? 물로 이렇게 적시면 안 되나요? 땅 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땅을 팠다. 틀렸습니다. 네. 아, 뭐하지? 팬송. 네. 어, 그 엄청난 빛이 나온다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양산? 양산입니다. 아, 양산. 오답입니다. 기원 씨가 머드팩을 발랐다면서요. 발랐는데 네. 온몸에. 네. 아니 혜성 씨, 이거 맨날 들고 다니잖아요. 와, 대박. 네. 네. 뭐? 선크림. 선크림을 온몸에 바른 거예요. 아니 선크림을 왜 발라요? 핵폭탄 실험을 하는데. 선크림이 있었어요 그때? 머드팩 대신 선크림. 정답. 정답! 이야! 선크림이 그때 있었어요? 아 그럼요. 잠깐만요. 아니 미국은 전쟁은 아니었으니까. 아니 핵실험을 진짜 개겠겠다. 선크림을 발랐다고요? 네. 말이 돼요 이게? 그죠? 다 맞다. 그러니까 이날 그 비밀 엄수를 약속받고 이 실험을 참관한 뉴욕타임스 기자 윌리엄 로렌스가요. 이 모습을 보고 와. 충격을 받아요. 야 이거 괴기스럽다. 아니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정말 네노라는 과학자들이 한 무리가 모여가지고 진지하게 선크림을 얼굴과 손에 문지르고 있는 거예요. 기자가 봤을 땐 뭐야 저 사람들 왜 아니 밤에 선크림을 얼굴과 손에 또 그 외에도 그 왜 용접할 때 여러분들 왜 이렇게 보면 검은 유리 있죠? 아 그렇죠. 예, 그 두꺼운 그 검은색 유리판을 이렇게 두르기도 했고요. 심지어 이 맨하튼 프로젝트의 책임자였던 그 오펜하이머와 이 글로브스 장군마저도요. 그 현장, 폭발 현장에 가서 신발에다가 이 종이 덮개만 이렇게 두르고요. 이렇게 다니는 거 이렇게.
그것도 대기스럽네요. 야,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이 지금이었다면 어떡해. 와, 이게 완전 무방비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놀랍죠? 새 신발들 신으셨나? 왜 발은 보호하면서 저렇게 몸은 냈던 거야? 발을 보호할 정도면 자기도 몸을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할까?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나오면 그게 안 좋은 거야 정도는 알 것 같은데 그래? 그러면 이거라도 한번 해야 되나? 뭐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트리니티 테스트를 통해서 미국은요, 오, 이 핵무기의 파괴력이 어마무시하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